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기초를 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IT 보안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활용편까지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도구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파이썬 실습을 바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뭐 간단한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보안 쪽에서는 특히 해킹 도구들, 이런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 조금 다루셨죠? 칼리 리눅스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칼리 리눅스를 띄워놨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도구들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펄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AI, 뭐 머신러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램들이 점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런 AI하고 머신러닝에서 이제 좀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 파이썬에 대해서 파이썬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AI하고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언어를 배우시지 않으셨다면은, 이게 뭐 해킹을 하기 위해서 C 언어라는 것도 배우시면 좋고, 뭐 C++이란 것도 배우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처음에 공부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C 언어도 맨날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 파이썬이란 것을 워낙 배우기 쉽다 보니까 또 끝까지 책 입문 과정 한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이썬 입문 과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배우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파이썬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떤 해킹 도구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웠던 그러한 프로토콜이나 이해, 그 다음에 HTTP 그런 프로토콜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킹 기술 앞에서 배웠던 웹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오셔야 돼요. 만약 앞에 영상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뒤에서 다루는 이러한 파이썬 활용 기법들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꼭 앞에서 좀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파이썬을 한번 좀 다루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윈도우즈에서는 cmd 명령어를 키신 다음에, 그쵸? cmd를 여신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만약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앱스토어라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앱스토어라는 것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여러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은, 네, 이렇게 설치 아니면 여기에 무료라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마 무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네,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파이썬 설치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3.85 아니면은 2점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현재는 파이썬이 2점대, 2.0
1.0대나 2.x대라고 하죠. 우리가 2.7인가까지 아마 나왔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 정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썬은 3.8, 파이썬 3점대는 3.8까지 나왔습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을 아직은 좀 하고 있어요. 공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점대에서 이렇게 공개됐던 도구들이 뭐 이렇게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점대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아직도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점대라는 것을 많이 해서 책 같은 경우에도 2점대로 그래서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파이썬 2점대는 이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큼은 이제 3점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과정에서는 또 2점대나 아니면 2점대도 아마 좀 다룰 것 같습니다. 2점대로 도구들이 좀 칼리눅스에도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버전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좀 많은 풍부한 파이썬 3점대를 좀 사용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다 설치가 되면 윈도우즈에서는요.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금방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파이썬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도구들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됐냐면요. 파이썬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파이썬이라는 것과 명령어와 그다음 파이썬 IDL이라는 편집 도구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윈도우즈에서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IDL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파이썬 그러한 편집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칼리 리눅스에서도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의 문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버전에서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 설치가 되면은 이런 것이 나오죠. 윈도우즈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IDLE 활용법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IDLE는 어떤 식으로 쓰려면은 이 파일에서 보면은 New 파일이라고 있죠. 아니면 Ctrl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N이나 뉴 파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편집키가 하나 나와요. 편집키가 하나 나오고요. 뭐 잘 보이시죠? 화면이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프린트 항상 프린트 헬로만 찍죠. 그래서 헬로 그 다음에 월드, 예, 월드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우리가 프린터 파이썬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여기는 명령어를 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파일로 저장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무 곳에나 저장을 하시게 될 건데 하나 미리 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폴더를 파이썬 3이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라고 하나 C드라이브에다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hello, 네, hello라고만 하시면은 hello.python으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를 통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run이라고 하고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run 모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찍히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칼리 리눅스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칼리 리눅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버추얼 박스에요. 칼리 리눅스에는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도구하고 그냥 파이썬이라고 여러분들 치시면은 파이썬 2.7.18이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 3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는 파이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 버전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밖으로 나갑니다. 예, 요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3이라는 명령어를 별도로 있는데 요거를 입력하시면 3점대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버전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 좀 헷갈릴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령어를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실제 그 파일로 또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VIM이나 아니면 GEditor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VIM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VIM, 그 다음에 hello.py.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되죠. 우리가 에디터 VIM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위닉스에서 하신다면 VIM 에디터를 이용해서 Hello PY를 여러분들 실행하시고요. 네, 엔터 치시면은 이쪽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I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I.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I를 누르시면은 네, 편집이 됩니다. VIM 들어가시고 I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다가 똑같이 어떻게 되죠? 프린트 I를 누르시면 아래에 인서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치시고 헬로 월드라고 치시고 다 이제 작성을 하셨죠? 다 작성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ESC를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편집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고 WQ 느낌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Q를 통해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ESC를 누르고 요걸 누르시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C 그다음에 누르시고 WQ의 느낌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Python 3 hello.py라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쳐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나중에 이제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런 식으로 저희가 칼리 리눅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 보기 좋을 때는 여기에서 파이썬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부터 그 다음에 점점점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죠. 예, 변수라고 있고요.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여기 IDLE 이쪽에다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설정할 거고요. A는 10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B는 15라고 이렇게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여러분들 익히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변수라는 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이 공간에다가 이 10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는 어딘가는 몰라요. 아무튼 여기 정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15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메모리는 어디에 메모리가 이제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에 여기에 저장이 된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변수를 설정한다 그거보다는 메모리에 아무튼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것들을 이제 더하면은 그 더한 값이 또 다시 이쪽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어느 메모리 값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A 플러스 B를 하셔도 출력이 됩니다. 혹은 프린트 A 플러스 B를 하셔도 출력이 돼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이 조금 되게 편하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배우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초반에 따지지 않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위에 선언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선언하는 것도 좀 틀리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마다 얘네들이
뭐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그것도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C에다가는 1.5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더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10하고 11이라고 더해서 1.5하고 10하고 1.5하고 더해서 11.5라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뭐 시 언어거나 그런 데를 보면은 얘 같은 거 이제 선언 같이 이제 맞춰줘야겠죠. 형 같은 것도 맞춰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맞춰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죠. 살짝 조금은 그런 것들이 귀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라는 거, 근데 C라는 것들을 굳이 이제 플로트 A라는 거죠. C라는 형태들을 내가 인트로 좀 바꾸고 싶어요. 인트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인트형으로 내가 C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D를 출력하면 얘는 1이 나오죠. 1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C라는 것은 현재 1.5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바꾸면 1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형 변환을 할 때도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형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좀 다른 거좀 살펴볼까요? 다른 거 살펴보면은 자 조금 저는 영상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 찍고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나가셔야겠죠? 복습을 하시면서 나가셔야겠죠? 자, 이게 작아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라는 것은 인트형으로 200.15 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인트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어떻게 해요? 인트형 5.5라고 해가지고 찍으시면은 프린트 A 플러스 B.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가 하시면은 205가 나오겠죠. 무조건 이 소수점에 있는 것들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날려버리겠죠. 날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누기, 빼기, 곱하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B라고 하면은 바로 200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A 나누기 B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40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40이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연산하고 그 다음에 형 변환하는 거 요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A라는 것이 이제 문자이고 실질적으로 A를 이제 문자로 지정한다면 A는 100이라고 하면 이건 숫자죠. 근데 이거를 100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B라는 것도 5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A 플러스 B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건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인트나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듯이 마음대로 여기서 마음대로 다 돼요. A 곱하기 B도 되고 C 곱하기 뭐 이렇게 A 플러스 B도 되고 다 되는데 문자하고 실수형하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수형이죠. 문자형하고 이 문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더하려고 하면 요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라는 것으로 뭐 바꿔주시든지 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연산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만약 나오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라는 것은 현재 만약 이것들을 요즘에 뭐 이렇게 헬로우죠. 헬로우를 나는 곱하기를 3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일까요? 곱하기 3이라고 헬로우를 곱하기 3을 한다? 문자를 곱하기를 3을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지 이게?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익힐 수 있겠지만은 얘는 뭐냐면은 헬로우라는 것을요. 세번 찍는다는 겁니다. 세 번. 굉장히 심플하죠. 그쵸? 그래서 프린트 A를 한번 해보시면은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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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상상 이상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요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B는 또 A 플러스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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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라고 찍힐까요? 한번 볼까요? B라고 찍으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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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라고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문자하고 문자하고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더해지고요. 그 앞에 이렇게 연산으로 곱하기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세 번 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파이썬 환경을 설치를 하고 파이썬 환경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우리가 연산과 그 다음에 이런 타입들 숫자하고 실수형, 정수형에 대한 타입들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또 파이썬의 다양한 활용법들을 배우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